네, 여랑여랑 성혜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세력을 다시 언급했을까요? 네,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즉 을지훈련 첫날인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랜만에 다시 언급한 건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암약하고 있다. 늘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이게 논란인데 누굽니까 오늘 말한 건?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헌법 체제를 위배하는 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확장한 통일을 언급했죠. 그 반대 세력을 겨눈 걸로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전쟁을 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내부 교란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이런 세력들을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를 한동안 안 쓰더니 오랜만에 또 꺼냈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한창 많이 썼을 때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었죠.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반국가 세력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자, 오늘은 야당이 반발 안 했습니까? 바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반국가 세력 콕 집어서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고 또 조국혁신당도 이념 타령 지겹다면서 동조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괴담 대 밀정은 뭘까요? 네, 오는 24일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딱 1년 되는데요. 국민의힘 당시 민주당의 주장은 괴담에 불과했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1년간 180곳 넘는 해역에서 4만 4천 회 넘게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한 건도 문제 없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냐 반문한 겁니다. 오히려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 상반기 일본 수산물 수입이 13.2% 증가했다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1년이 딱 됐군요. 지난해 한창 진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었죠.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앞으로는 아예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장외 투쟁도 이어갔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선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대일 공세가 그렇다고 줄어든 건 아니고 포인트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야당이요. 맞습니다. 이 야당은요, 정부를 친일 밀정 정권이라 규정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억지 사과 받아내는 게 진정성 있냐고 한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친일을 넘어 숭이라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한쪽은 후쿠시마 수산물 검증, 또 한쪽은 역사관 검증. 서로가 일본을 두고 다른 문제를 꺼내들었는데요. 감정적 공세보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